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다 알고 있는 척, 모든 것을 가진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는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망원경의 렌즈로 멀리 사람들을 보았을 때 큰 관심과 사랑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번듯한 직장, 고급 승용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행복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원경의 렌즈로 성도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롭고 평화롭게만 보였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그분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실에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분들 안에는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슬랩스터 코미디의 창시자이면서 천재적인 희극인이었던 찰리 채플린을 아십니까? 이 찰리 채플린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명언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망원경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상처와 아픔, 투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초강력 디지털 현미경보다 더 강력한 렌즈로 우리를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했어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원의 큰 선물을 안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외식을 계획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계획해 놓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속으로 찾아가십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을 안고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탄절 이날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